네, 대선 후보들의 문화 취향은 어떨까요? TV조선이 각 후보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. 문화부 정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일단 나와 닮은 영화 속 캐릭터, 그리고 감명 깊게 본 영화, 애창곡, 그리고 이 애창곡을 같이 부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물어봤죠. 문재인 후보부터 볼까요? 네, 먼저 자신과 닮은 영화 속 캐릭터가 누구인지 다섯 명의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. 먼저 문재인 후보는 포레스트 검프를 꼽았습니다. 네. 예, 이 영화 속 포레스트 검프가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미국 역사를 중요한 그 순간들을 거쳐갔는데요. 자신도 한국 현대사의 그런 중요한 순간을 거쳐온 점이 닮았다고 했습니다.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뭐였습니까? 네, 인생의 영화로는 광해의 왕이 된 남자, 그리고 변호인을 꼽았습니다. 예. 둘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애창곡 뭐였습니까? 네, 일제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담은 꿈꾸는 백마강입니다. 예. 예.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. 이 노래군요. 네. 예, 이 애창곡을 함께 부르고 싶은 가수는 가수 이은미 씨를 꼽았습니다. 왜요? 네, 아무래도 좀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노래 실력을 좀 커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. 잘 받쳐줄 것 같아서. 네. 다음은 홍준표 후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마 모래시계가 떠오르는데 모래시계 캐릭터가 아닐까요? 네, 아무래도 그 드라마 모래시계의 강우석 검사가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모티브해서 만든 영화로 드라마로 잘 알려져 있죠. 그래서 그거를 꼽았고요. 그리고 인생의 영화로는 국제시장을 꼽았습니다. 예.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그런 좀 우리네 아버지 이야기 같아서라고 합니다. 애창곡은 뭐였습니까? 네, 애창곡은 본인의 애창곡이 남상규 씨의 추풍령인데요. 네, 지금 이 노래죠. 네, 지금 이 노래고요. 네, 이 노래를 그 감성을 좀 자극하는 효린 씨, 시스타 효린 씨와 함께 듀엣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. 아이돌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? 네, 다음은 안철수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. 닮은 캐릭터는 누굴 꼽았습니까? 네, 보듯이 지금 영화 속 캐릭터의 그 박혜희 씨를 자신과 닮은 캐릭터로 뽑았는데요. 네. 최종 병기 활입니다. 여기에 지금 남이 캐릭터인데요. 이 남이 캐릭터가 극 중에서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. 그 부분이 우리 삶을 좀 말하는 것 같아서 와닿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인생 영화는 뭘로 꼽았습니까? 네,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. 문재인 후보와 같네요. 네, 그런데 이유는 다릅니다. 예, 평범한 다수 또 백성을 지키려는 지도자의 덕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화를 꼽았다고 했습니다. 자, 애창곡과 함께 부르고 싶은 가수는 누구였습니까? 네, 애창곡은 젊은 그대고요. 예. 이 부분은 그리고 이소은 씨와 함께 같이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소은 씨가 사실 가수에서 현재 지금 변호사로 지금 직업을 바꿨는데 그 부분에 그 도정정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. 네, 다음은 유승민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. 닮은 캐릭터 누굴 꼽았을까요? 제이슨 본입니다. 네.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불굴의 의지에 동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감동 깊게 본 영화는요. 예, 국가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줬다는 그런 영화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꼽았고요. 예. 또 애창곡은 이등병의 편지입니다. 네. 이등병의 편지를 누구와 부르고 싶다고 하나요? 네, 이 곡을 불렀던 고 김광석 씨와 함께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심상정 후보는 1988,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나온 드센 언니 역이었죠. 성보라 역이 자신의 대학 시절을 좀 연상시킨다고 해서 성보라를 꼽았습니다. 그럼 성블리라고 불러야 하나요? 예, 실제로 두 후보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하죠. 예. 그리고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시네마 천국을 꼽았습니다. 예. 그리고 애창곡은요.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. 이 노래를 이적 씨와 함께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. 네. 자, 대선 후보들 혹시 아이돌은 좋아하지 않던가요? 네. 문재인 후보는요. 로고송이죠. 현재 그 취어럽을 부른 트와이스를 꼽았고요. 예, 예. 네,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효린이 속한 아까 그 시스타.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딸 다미가 좋아하기 때문에 빅뱅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는 아이돌을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문화 취향을 통해서 후보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